맛연사 오늘 뭐 만들 거야? 명절에 받은 수참을 가지고 양파와 같이 볶아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나게들 응용해 보세요. 자, 양파는 성인 남자 주먹 크기만 한 것보다 좀 더 큰 걸로. 자, 대짜 470g 정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명절에 받은 스팸과 같이 한번 맛있게 한번 조리를 해서 밑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절반을 썰어 주시고요. 겉면과 속면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윗부분은 또 크게 나오고 좀 안에 있는 부분들은 또 잘게 나오니까요. 자, 나눠갖고 자 사이즈별대로 썰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은 0.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요래요래 다 썰어봤고요. 자, 색감을 내주기 위해서 당근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두께도 자 0.5cm 두께로 썰어서 자 두 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는 양파 길이에 맞춰서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고추하고 청양고추도 하나 준비하셔서 4선으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으시고 씨가 좀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살짝만 털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좀 무관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다 썰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명절에 받은 스팸은 좀 지겹지만 먹어쳐야 되기 때문에 200g짜리 작은 거 한 캔을 준비하셔갖고 안에 있는 기름이 부순물들이 많죠. 자, 이거는 뭐 뜨거운 물에도 살짝 튀길 필요 없어요. 그냥 찬물이 아닌 약간 미지근한 물, 수돗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살짝만 헹궈 주시면 깨끗하게 자 기름기가 제거가 되니까 물에다 한번 헹궈 주시고요. 스팸도 양파 두께와 같이 자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얇게 썰어 버리면 나중에 볶을 때 다 부서져 버리니까요. 조금 두껍게 썰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4등분 정도 내신 다음에 여기서 한 5등분에서 6등분 정도 자 굵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팸, 양파 볶음 부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는 2스푼 약 14g 정도만 계량하셔서 강불에서 한번 조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열기가 화끈하게 올라오면 양파를 넣어 주시고요. 자, 양파를 식용유에 고루 버무려서 볶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스피드하게 이제 조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어느 정도 자 불투명해질 때까지 이제 볶아준 다음에 양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요.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을 10g 약 어른 수저로 자 한 스푼 정도만 넣어 주신 다음에 고루 버무려서 스피드하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장을 넣고 양파의 간이 다 스며들고 2분의 1 정도 볶였다 싶을 때 정도 돼갖고 자 나머지 부재료까지 넣고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아둔 양파는 한쪽 편으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아까 썰어둔 스팸을 한쪽 편에다 넣어주시고 자 붙어있는 햄을 다 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고루 펴주신 다음에 양파랑 같이 한번 뒤섞어갖고 핸들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와 스팸이 고루 섞여서 자 어느 정도 볶였으면요 여기다가 당근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자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뺀 나머지 부재료를 다 양파하고 햄하고 다 뒤섞어서 다 준비를 해줬으면요 여기다가 팬더 굴소스를 한 스푼 수북하게 자 25g 정도만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스피드하게 조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은 강불이에요. 볶는 음식에 있어서 양파 같은 경우는 불을 조리를 너무 약한 불에서 해버리면 수분도 금방하게 생기고요. 뭉글뭉글해져서 양파에 씹는 식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불에서 스피드하게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여기다가 굵은 중간분 고춧가루를 4g 정도만 넣어서 약간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좀 칼칼하게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리하는 영상을 너무 가깝게 찍다 보니까 핸들링 할 때마다 초점이 흔들려갖고 약간 자, 뽀얗게 보이는데요. 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춧가루까지 다 뒤섞고 잘 볶았으면요. 여기다 참기름을 자, 한 바퀴 약 7g 정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서 자, 고로 버무리듯이 자, 볶아주시고요. 자, 여기다 후춧가루를 좀 갈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후춧가루는 0.5g 정도만 갈아서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통후추를 갈아서 쓰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일반 후춧가루 드실 때 좀 뭐 하실 거예요. 자, 이게 너무 향이 좋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후추를 한번 갈아서 써보시길 바라고요. 여기다가 깨도 자, 3g 정도만 약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자, 썰어둔 대파까지 넣고 자, 핸들링해서 대파가 살짝 숨이 죽으면 자, 바로 불을 끄고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받은 선물 세트 이런 스팸 같은 거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맨날 찌개에서 넣어서 먹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요. 오늘은 이렇게 양파랑 같이 스팸을 넣어서 같이 맛있게 볶아서 뒷반찬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대로 따라서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밥반찬으로 딱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만나게 응용해보세요. 맞습니다. 아빠.